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가시 같은 고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경을 가시로 번역해놨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 육체에 어떤 뾰족한 가시 같은 게 팍 박혔나 보다.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제가 존경하는 어떤 교수님 은퇴하셨는데요. 우리 손주들과 함께 모여있을 때 이 성경을 나누는데 손주들이 갑자기 토론이 벌어졌답니다. 어떤 어린 손주가 말하기를, 할아버지, 바울에게 있었던 가시 생선가시 맞죠? 생선가시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늘 밥상 위에 있는 생선 가시 발라주시고 하니까, 아, 사도 바울 선생님한테 이 생선 가시가 박혔나 보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다른 애들이 들을 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손주가 말하기를, 아니에요, 예수님도 가시에 찔리셨다 그러고, 아니니까 생선 가시는 아니겠죠. 아무래도 장미꽃 가시 같아요. 그래서 이 꽃나무 가시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아주 열띤 논쟁이 벌어졌답니다. 아무래도 결론이 날지 않을 것 같아서 할아버지 중지하에 가족회의를 걸친 후에 이것은 장미꽃 가시임을 우리 가족회의에서 결정하노라 그랬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가시 같아요? 생선 가시 같아요? 나무 꽃 가시 같습니까? 이 가시라고 이야기된 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말뚝 그리고 끝이 뾰족뾰족하게 날카롭게 만들어진 나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에 또 삶에 이 말뚝처럼 대못처럼 박혀있는 고통인 것이죠. 많은 학자들은 이 고통이 육신의 고통이었을 것이다, 질병이었을 것이다, 물론 영적인 고통, 외부의 박해, 수만 가지 해석해놓은 것이 있지만 제가 가장 타당한 것은, 그렇죠, 이해가 또 쉽게 되는 것은 육신의 질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질병 가운데 또 두 가지 큰 논쟁이 있는데, 하나는 뭐 안 지릴 것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로 물론 눈에 비늘이 떨어지며 고침을 받았지만 그 이후로부터 계속 이 시력이 좋지 않아서 참 오랫동안 고생했다, 그것을 근거로 잡고 안 지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조금 더 그 후자,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후자에 조금 더 관심이 가는데요. 그것은 바울이 겪은 그 육신의 고난에 대한 휴유증일 것이다 하는 것이죠. 바울이 노년에 휴유증 때문에 너무 고생을 했거든요. 40의 감암매를, 하나 감암매를 여러 차례 맞고요. 또 감옥에도 오래 갇혀 있지 않았습니까? 노년에 그 습기 가득한 감옥에 오래 갇혀 있었으니 그 몸이 얼마나 망가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육신에 아픔만 있어도, 비만 와도 구조도 몸이 아픈데, 정말 사도 바울의 노년은 온몸이 욱신거려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감옥에서 세월을 보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쨌든 육신의 고통이 너무 커서 사도 바울은 세 번씩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 세 번도 문자적으로 세 번일 수도 있고, 그들은 완전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할 만큼 했다 그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세 번 이상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무엇이냐 이거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도 바울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무슨 죄진 것도 아니고 주님 만난 이후로 전생애를 다 주님 앞에 바치고 주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건강 주신다면 더 두 배나 열심히 할 수 있는데 건강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것뿐인데, 주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구한 것인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시는 말씀이 너무 섭섭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넌 그 정도 은혜면 충분해, 더 구하지 마. 아니, 더 놀랍게도 그 육신의 고통이 내게 준 은혜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번 은혜를 받고자 하는 부분은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죄의 결과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고통을 왜 주시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대부분은 어떤 고통이 우리에게 딱 닥쳐오면 예기치 못한 사건이 오고 사고가 오고 불행한 사건이 딱 겹쳐지면 우리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일수록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졌나? 내가 뭐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했나? 우리 신실하신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먼저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때로는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이 가시 같은 하나님의 은혜도 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오늘은 해보기를 원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세 번 이상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했던 여러분의 육신의 가시 같은 아픔이 혹시 있으면 오늘은 한번 이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은혜의 가시는 혹시 아닐까? 그렇다면 이 은혜로 받은 이 가시를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대하면서 살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들의 죄나 여러분들의 잘못 때문에 주어진 고난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가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한번 통해서 은혜를 받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이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 오늘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신 은혜의 가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신 은혜의 가시.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였죠. 유대 공동체 사이에서 그들은 참 이 출신 성분을 많이 따지는데 그들은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거든요.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일단은 유리한 출신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율법에 아주 열심히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반하고 또 이단자들이 나타나면 가서 잡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이유가 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아주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지식인이었습니다. 이 유대 공동체 사회 속에서 존경받는 랍비들이 참 많았겠죠. 그런데 어떤 한 제자들을 거느니 분파의 랍비들이 아닌 그냥 유대 공동체 전체, 이스라엘 전체를 두고 볼 때 국가의 지성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 무리의 선생이 아닌 국가적인 선생, 국가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선생님들이 한 7분 정도 되셨습니다. 그들은 그냥 랍비라고 부르지 않고 앞에 호칭을 우리 랍비, 우리 공동체의 랍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이 바로 거기에 속하는 사람이죠. 굉장히 중립을 지킬 줄 아는 아주 지성인이었습니다. 이 지성인 가말리엘에게 배운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지성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신분은 어떻습니까?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식민지 백성인데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얼마나 그 가정이 유력한 집안이었던가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한 천부장, 천명의 수하를 거느린 로마 군대 장교, 아주 높은 장교죠. 이 사람도 로마 시민권을 큰 돈을 주고 샀다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죄수인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주님 만난 이후에도 영적으로 얼마나 탁월합니까? 오늘 본문 앞부분, 12장 앞부분에 보면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그가 환상 중에 천국을 본 간증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곳에서 또 음성도 듣고 그러나 길게 설명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설명하면은 신비주의자라고 오해할 것 같으니 아마 간단하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비밀을 본 사람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있었죠. 또 기도하면은 질병들이 막 고침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텐트 만드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치마, 작업복을 입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작업복 앞치마를 가져다가 또는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자에게 딱 얹으니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까지 일어납니다. 이 정도 되면 신의 수준 아닙니까?
사람들이 바울 앞에서 고개도 들지 못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교만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실 때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게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구나.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제거하지 않으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죽도록 충성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하면 삶의 고통들이 다 떠나간다고 믿는 사람들 혹시 계십니까? 물론 단편적으로 생각하면은 다 잘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신 종들,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쓰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도 바울의 가시 같은 것이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 보니까 너무 열심히 일해. 부부가 다 열심히 일해. 너무 교회에서 귀한 사역자야. 저 정도 되면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실 것 같은데 자식이 아파요. 사업이 잘 안 풀립니다. 또 어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 주변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참 오해할 때가 많겠죠. 우리가 모르는 뭐 죄가 있을 거야. 저분들은 뭐가 있을 거야. 아, 자기는 저렇게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가족도 예수를 안 믿어. 아유, 저분은 뭔가 좀 균형이 안 잡힌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육신의 어떤 주신 가시로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린 그것이 그분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약함 때문에 그는 절대로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니까? 내가 기도 많이 하는 거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성경 많이 하십니까? 성경 많이 하는 거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드립니까? 절대로 내가 우리 원천교회 11조 제일 많이 드린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큰 가시를 주실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너무너무 싫어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지가 어딥니까? 제가 묻고 싶습니다. 한번 오늘 분위기가 독서실 분위기라서 감히 질문을 못 드리겠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목적지는 어딥니까? 제 손가락 보시고 시작. 예, 네, 천국입니다. 위로 했으니까 천국이 천장은 아니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다른 거 다 실패해도 천국 가는 데는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제일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쓰임받고 버림받는 사람.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모태신앙으로 주일도 잘 성수했습니다. 남들이 볼 때 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천국 못 가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꺾으시기 위하여 가시 주셨습니다. 저는 천국 가는 우리의 여행길이 어떤 자동차라고 비유한다면 제일 중요한 기능은 두 가지가 있어야겠죠. 믿음으로 콱 밟는 엑셀이 있어야 되겠고요. 엑셀만 가지고 됩니까? 때로는 굽이치는 길이 나오면, 커브길이 나오면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이 가시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브레이크라고 믿습니다. 야, 까불지 마. 교만하지 마. 너 그러다가 큰일 나. 하면서 하나님의 브레이크를 팍팍 밟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 연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운전 연수를 하게 되면 이제 옆에 우리 운전 연수를 도와주는 선생님이 타시죠. 왜 그분이 이 차를 타게 하고 또 돈을 받고 연수를 시켜줄 수 있습니까? 그 차에는 다른 차에 없는 특별한 기능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핸들이 두 개 있다면 참 골치 아플 거예요. 핸들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더 있는 게 브레이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브레이크만큼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 도무지 이 사람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을 때 긴급하게 밟아줘서 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가시, 아픈 고통 하나 주셔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분들 가만히 보니까요, 참 그 하나씩 아픔들이 있더라고요.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주의 종들에게도 그 가정의 아픔이 있고요, 육신의 약함들이 있고요, 그 허점들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되게 열받으면 막 큰일 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은 되게 지성적이고 괜찮은데 그 육신의 약함이 하나 딱 있기도 하고요, 자식의 문제 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서 교만하려고 하다가도
다 거꾸로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적지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가시 없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우리 신앙생활이 좋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브레이크 팍팍 밟혀서 우리에게 고통이 있지만은 천국까지 완주하는 것이 좋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천국까지 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육신의 가시를 은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에게 육신의 가시를 허락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신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인데요,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부터 우리 9절까지입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냐?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 저 할 수 있습니다. 맡겨만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조금 더 다듬어져야 되겠구나. 혹시 우리 마음속에 야, 우리 교회에 나 같은 사람 세 명만 있으면 부흥할 텐데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면 아직 하나님이 한참 더 후에 쓰실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정말 벌레만도 못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참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암흑의 집사님 보니까 이렇게 훌륭하고 암흑의 권사님 보니까 이렇게 대단하고 암흑의 장로님 보니까 너무 신앙을 본받을 것 같고 참 대단한 분들 많은데 나는 정말 아무것도 잘하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내가 나를 생각해도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은사가 내 것인 양 자랑하는 순간 성령님은 떠나십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시고 머무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보니까 바울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기 보니까 능력, 욕을 보이는 거죠. 궁핍, 가난입니다. 박해는 핍박이고요. 곤고는 고생입니다. 이 많은 것들이 내게 닥쳐올 때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물리쳐달라고, 이것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고난들을 자랑한다. 내가 감당하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많은 아픔들에 대해서 또 육체의 가시 같은 고통들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 가시를, 허락하신 가시를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지난주에 한 교회 가서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교회 목사님은 저를 처음 봤는데, 저도 처음 만난 분인데 만나자마자 마음 문이 열렸는지 막 아픔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20대 후반에 이제 신학교 졸업하시고 그냥 무조건 개척을 하셨어요. 개척을 하셔서 지금 28년인가 목회를 하셨으니까 꽤 오래 하셨습니다. 한 교회에 계속 목회하셨어요. 얼마나 애착이 많이 가겠습니까? 조금 했던 교회, 가정교회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꽤 중형교회를 이뤘습니다. 예배당도 꽤 크고 그 옆에 교육관도 있고 성도들도 꽤 많습니다. 수백 명의 성도가 있습니다. 정말 목회를 잘 하신 분이죠.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즐겁게 또 이렇게 목회를 쭉 해왔는데 최근에, 바로 최근에 정말 큰 아픔을 겪고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막 풀어놔요. 정말 한 성도 한 성도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전부 자기가 전도해서 막 제자 훈련시켜서 막 가정교회처럼 막 한 20년 가까이 그렇게 오른팔처럼 일하시던 우리 성도님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이 목사님을 아프게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데 혼자 나간 게 아니라 그 크지도 않은 교회 10% 이상의 성도를 데리고 무리를 지어서 바로 이웃교회로 등록을 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잘한다고 했는데,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사랑한다고 했는데 내가 잘못한 건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하면서 목회를 내려놓아야 되는가? 시리에 빠져가지고 정말 목회할 자신감을 잃어버렸다 하는 것이죠. 제가 그렇게 권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어야죠. 하나님만 믿어야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분들 많이 보내주실 거고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서 더 겸손하게 만드셨으니 더 크게 쓰실 겁니다. 이렇게 권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괜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토요일마다 제 자그마한 어떤 기도실에 들어가서 늘 기도하는데 레파토리대로 기도를 하는데 꼭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뭐냐면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 설교 원고를 제가 봐도 한심해요. 그러니까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 듣겠다고 앉아계신 여러분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고맙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설교 잘했다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소리를 전혀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좀 불쌍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냥 주일 지키겠다고 말씀 듣겠다고 일주일간 죽도록 고생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지난주 한 주간 삶을 살면서 치열한 전투 같은 삶을 살고 이거 정말 살까 죽을까 하는 그런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을 텐데 그분들 생각하셔서 좀 죄송합니다.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그분들에게 좀 은혜를 주십시오. 그분들이 말씀 듣고 살아야 한 주간 또 살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설교 끝나고 은혜 받던 얘기 전다 하지 마세요. 그럼 교만해져 갖고 다음 주에 그런 기도 안 할지도 모르니까. 그 저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 불쌍한 영혼들 생각하셔서 좀 성령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 은혜가 있어야 또 한 주간 살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사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저는 너무나 가진 것이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잘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하나 분명히 믿는 게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감사가 없더라고요. 비판만 나오고 교만한 사람은 정죄만 합니다.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알더라고요. 거기까지 수준에 이르르고 싶은 마음이 좀 들고 싶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이 끝까지 쓰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가 도리어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여러분, 이 고생이 영광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진 것이 참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 만난 이후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육신의 본능을 이기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느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또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또 결심해도 또 무너지는 자신의 의지 없음을 보면서 너무 실망한 거예요. 우리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도 육신의 약함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아파할 때가 참 많아요. 도박 중독, 술 중독, 심지어 쾌락 중독, 재물 중독, 욕심, 이기심 때문에 또 분노와 폭력 중독 때문에 자신을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 좀 제발 좀 살려주세요. 나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좀 새롭게 살고 싶어요 했는데 또 일주일도 못 가서 그곳에 가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딱 쓰레기 같은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하면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는 그런 고통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김유신 장군은 원치 않는 술집으로 자꾸 말이 가니까 말에 목이라도 베었는데 내가 자꾸 그런 악한 곳에 자꾸 가려고 할 때 자동차 바퀴를 빼놨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택시 타고 가더라고요. 의지로 안 되는 겁니다.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담배 피는 사람 담배 금연할 때 맨날 무너지는 것처럼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지 재산을 도박 때문에 다 날려먹은 사람이 또 빚내다가 또 그 짓을 하고 있고요. 술과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가정폭력을 일삼는 사람이 교회 와서 막 벽을 치면서 울다가 집에 가서 또 애들 때리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는데 막 울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자꾸 육신의 본능을 이길 수 없어요. 이 젊은 혈기에 자꾸 육신의 본능, 음란하고 악한 곳에 자꾸 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울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약한 게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 나 그냥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포기하고 자빠지면 되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가시를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악한 길로 가는데 악한 일을 하려고 가는데 교통사고가 나게 하시고요. 내가 잘 되면은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사업이 망하기도 하시고요. 내가 건강한 몸이 있기 때문에 자꾸 쾌락을 추구하니까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모든 게 걱정 근심 없으니 자식이 갑자기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갑자기 나에게 고통을 주고 연단을 주고 눈물을 줘서 긴장하게 하신다는 거죠. 영적으로 되돌이키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 앞에 가시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 사도 바울에게 내가 너를 사망의 몸에서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내게 주는 가시다. 너를 사망의 몸에서 너를 건져서 구원하는 방법은 가시밖에 없다. 너의 고통밖에 없다 하며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고통이 없으면 누가 겸손해지겠습니까? 다 갇힌 사람이 뭐가 부족하다고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이 가시 때문에 겸손하게 되고 부르짖게 되고 주님 앞에 낮아지게 되니 이것이 족한 은혜일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화만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최근에 한 유명한 가수 겸 배우인 엄정화라는 분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요. 여러분 엄정화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늘 성경만 읽고 말씀만 듣다 보니 엄정화를 모르죠. 이렇게 생긴 분입니다. 꽤 유명한 사람이죠. 그런데 네. 이 엄정화가 참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4살인가 5살 때 아버지가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살림을 하신다고 떡볶이 가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사실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갑자기 일터에 나가는 주부가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떡볶이 가게를 했는데 뭐 생활이 궁핍했습니다. 엄정화는 성공에 대한 열망이 많았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그냥 상경해버린.
무슨 백이 있습니까? 무슨 돈이 있습니까? 무슨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살았겠죠. 그런데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 사람들이 인정해서 가수로 데뷔하게 되고 또 배우의 길도 같이 걷게 돼서 나름대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주변에 그리스도인 연예인들이 자꾸 전도를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참 많잖아요. 전도를 하니까 이 전도가 별로 받고 싶지 않은 그런 전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 시절부터 혼자였거든요. 누가 도와주는 사람 없이 자기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이 믿는 거다. 세상에 믿을 건 가족하고 자기밖에 없다. 뭐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 거절했는데 어느 날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누가 몰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자꾸 의문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에 대한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하루는 길을 가면서 정말 신이시여 당신이 계신다면 어느 교회를 하나 내 눈을 뜨게 하셔서 내가 교회 가서 주님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고 길을 가는데 작심하고 길을 가는데 교회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한참을 가도 교회가 나타나지 않아요. 너무 속상하더래요. 아니 당신을 만나겠다는데 교회를 안 보여주십니까? 평소에 그렇게 많은 교회가 왜 오늘은 한 번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 벤치에 앉았는데도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하나님이 왜 나를 만나기를 원하지 않는가? 그래서 기도를 바꿨답니다. 하나님 천사라도 보내주세요. 당신이 살아계신 것을 말할 수 있는 천사라도 보내주시면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전화가 딱 울리는데 평소에 연락도 한 번 하지 않던 고등학교 동창이 전화가 온 거예요. 동창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냥 전화를 받고 나서 대화 중에 그 친구의 전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로 믿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 바로 앞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보이지 않던 교회가 보여서 너무 신기한. 더 놀라운 것은 그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분을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전도하고 누가 뭐 어떻게 가르친 것도 아닌데 그날 이 엄정아 씨는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건 그 교회를 나오고 나중에 그 교회를 찾는데 지금도 못 찾았대요. 어디 있는지 모르는 교회인데. 너무 신기한 경험을, 신비로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날 이후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후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질병이 걸립니다. 갑상선 암에 걸리는데요. 이전 같으면 당황하고 끔찍했을 텐데 먼저 주님을 만나게 하신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냥 먼저 주님을 만났는데 갑자기 질병이나 사건이 터집니다. 많은 분들은 염려하죠. 저분이 예수 믿어갖고 혹시 이런 일을 당했나, 주님 떠나면 어떡하나 염려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을 만난 그분들은요, 공통적인 뭐냐면 아, 이 고통이 있기 전에 주님을 만나게 하셨구나. 이 고통 가운데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를 걸 아시고 먼저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믿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히려 이분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병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8개월 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답니다. 말조차 할 수, 가수가 말할 수 없으니 내 생명 끝났구나. 그래도 마음은 기쁘더래요. 그래서 미국 LA에 휴가를 떠났는데 너무 예배드리고 싶은데 예배드리는 곳 너무 사모했는데 아는 데가 없으니 아는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곳에 가려고 하니 비행기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그 목사님 교회로 갔답니다. 가서 이제 지쳐 쓰러져 버렸습니다. 목사님과 성도들이 엄정화 씨를 너무 불쌍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엄정화 씨 몸에 손을 다 얹고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고요, 손 얹을 수 없는 나머지 성도님들은 동그랗게 둘러서서 엄정화를 향해서 찬송을 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병이 떠나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도레미파솔라시도 했는데 8개월 동안 나오지 않았던 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전화하고 막 너무 행복해요.
물론 그 질병은 오랫동안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완전히 회복돼서 새로운 음반까지 내고 배우로서도 승승장구하고 지금의 아주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배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한 얘기가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여전히 아픔이 있지만 이제는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냥 하나님이 계신 것, 아니 계셔주시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행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믿어지기에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감사가 나옵니다. 어떤 일로 두려움이 몰려올 때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난 이미 내게 다 주었단다. 난 이미 내게 다 주었단다. 그 순간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것이란 것을 깨닫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곤 합니다. 그래서 엄정화 씨는 두려움이 오고 부족한 것이 오고 가시가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내게 다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메시지와 똑같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적하도다. 오늘 육신의 가시 때문에 풀리지 않은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스스로도 믿고 여러 가지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운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이 음성을 들으시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적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어떤 부족한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고 이제 겸손하게 내가 약해질 때 하나님은 강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힘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